I can report you to the police if you keep doing. 망해라, 망해라. 드론을 날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드론 가져와도 날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 네가 이쁘니까 뭐 얼마 해줄게. 뭐 네가 못생긴 애였으면 돈을 더 내야 되는데 네가 이쁘니까 해줄게. 우리는 뭐 뚱뚱한 여자 가격 있고 날씬한 여자 가격 있고 뭐 이쁜 여자 가격이 있고 뭐 이렇게 가격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근데 막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. 그래서 야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가래요. 거기서 야 고 아웃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찍었어요. 찍기 시작했어요. 너 이렇게 하면 내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. 근데 완전 진짜 너무 무례함. 정말. 정말 이렇게 손을 잡더라고요.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네가 좋은 사람을 못 알아본 거라고. 개뿔? 아, 보니까 후기 보니까 완전 맞아요. 지금 2.3, 2.3. 그리고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어. 이런 사람이 있다니 진짜. 이걸 보고 위안을 받습니다. 나 진짜 나쁜 사람은 언제나 나쁘기 때문에 결국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닌 걸 알았을 때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한 게 있나? 라는 생각에서 지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처음 딱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뭔가를 좀 잘못했나? 라는 생각이 아예 안 들 수는 없거든요.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잘못한 건 없는 거예요. 그렇게 뭐 뚱뚱한 사람한테 가격 있고 이쁜 사람한테 가격 있고 막 이런 거부터가 나한테는 너무 이상했는데 그냥 그래서 안 찍는다 그랬거든요. 그랬더니 너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서 손을 잡은 거였거든요. 진짜. 근데 거기 안에 사람들 있었어요. 그 안에서 사람들 사진 찍고 있었는데 그냥 진짜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었어. 중국인들 많았거든요. 진짜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더라고요. 진짜 막 그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 보라고 행복하지 않냐고 너만 안 행복하다고 내가 친절해서 네 가게에 그냥 지금 들어오게 해줬는데 그랬다고 또라이들 정말 많아요. 그래도 다행이었어요. 그렇게 그냥 빠이빠이 할 수 있어서.